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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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어느 종류,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류 공부에 전화 주셨을까요? PCL. 매수가구 비중은요? 11,700원에 35%요. 아, 11,700원이요? 아, 11,700원.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 이제, 바다에 생보를 하다가, 네. 한, 보름 전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 종목은 환기 종목인지 아시죠? 환기 종목이요? 예, 환기 종목, 위험한 종목.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아, 재무적으로 그래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좋은 이 그림의 차트가 있는 것들이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이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환기가 붙어 있고 관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 환기를 네. 주고 관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이 환기 종목이나 그 다음에 경고 종목이나 주의 종목이나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하다가 최근에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식은 되게 가장 리스크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왜 그러면 이 종목만 있는 게 네. 아니라 시장이 하루에 3천 개가 이상이 돌아가는데 굳이 빨간 딱지 붙고 파란 딱지 붙고 경고 붙고 막 하는 거는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원칙으로 삼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기두적 네네. 반등이에요. 짧게 보는 게 나아요. 이런 네.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나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게 만약 이 종목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뭐 이게 정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예. 최근에 저 삼자배정 그 유상증자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거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자꾸 나쁜 것만 얘기하고. 맞습니다.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이라면 자꾸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걸안 봐요. 저도 그렇고. 내가 자꾸 합리화를 네네. 시켜요. 근데 제가 주식을 좀 이렇게 많이 했고, 많은 시간을 보면서 제가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제 네, 맞습니다. 원칙은, 이 빨간 거하고 이 환기 종목, 관리 종목은 절대 사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왜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뭐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한 그 기업들은 경고를 주고 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단기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매집이 돼 있어요. 밑에서 바닥에서 거래 들어와서 한번 튈수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그림에는 독이 있어요. 예쁜 꽃에는 예쁜 장미에는 독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네네.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 네. 있잖아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예쁘게 네. 그려놨어요, 그리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 거래가 세게 잡아져 있고, 잡어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면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거는 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매매하는 사람은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근데 차트보다는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딱지가 주고 조심해라라고 경고한 거를 굳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뭐안 좋을 수 있어 이런 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매매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단기 15,000원 정도에 파는 게 좋아요. 한번 슈팅이 나오면 매도치고 나오는 게 네.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월요일부터 계속 매도 올려놓을까요? 저는 팔아요. 저는 이런 종목 안 해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도 이 컨설팅 해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냥 네. 원칙이 이런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네. 되게 좋아요. 그림은 되게 좋아요. 이뭐 차트는 뭐 매집돼 있고 네. 방향을 틀고 지금 거래가 들어와서 매집이 들어왔고 이제 위로 틀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월요일 지금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수익이죠. 이런 거는 단기로 딱 팔고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딱지가 없는 바닥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뭐 일진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도 원익 IPS라는 이런 것도 안전하면서 그냥 우리가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이거는 긴장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그냥 월요일날 알겠습니다.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